그러니까 날씨가 훈련 흐려진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은데, 그죠? 네. 무슨 소식 없나? 흐리기만 하대요. 네? 흐리기만 한대요. 그죠? 아저씨, 어쩌다. 아저씨, 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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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아, 올린 손님들 감사합니다. 예, 대면 팬미팅 때 사실 이렇게 먼저 하시고 끝에 있으면 좀 지루하실 수 있잖아요. 좀 약간 그렇죠? 전혀요. 그렇지 않게 또 안 지루해요. 앞에 팬님들께서 또 재밌는 것도 많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지루하지 않게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한테 있어서 약간 그림 걱정이거든요. 뒤에 분들이 좀 지루하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서 제가 전혀 안 지루해요.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면 또 되게 재미있게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저희 그 요파니 그 협력하시는 분이셔서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그때 팬미팅 때 한국말을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약간 이렇게 오붓하시더라고요. 편안하게 하시면 어차피 옆에 통역이 있으니까 요파니 어구 추워 좋아, 누구 이겐디 마음과 마음은 다 이렇게 커넥팅이 되어 있으니까요. 무슨 말 하셔도 대충 알죠. 더 어려지냐고요? 다시 또 너무 예뻐져. 한 해 더 젊어지셨어요, 날 바뀌고. 오늘 화장이 잘 먹었나 보네. 이게 잘 먹은 날은 좀 얼어 보이고요. 죽을 길에 가슴님 보고 쓰레기 떨었다는 거는 너무 귀여워서요? 제가 한 번씩 아침에 일어나면 한 세 번 정도 기절을 했다고 했어요. 일어나면 거울 보고 정신 차려. 거울 좋겠다. 좋겠다. 가슴님 엄마 아가씨 때 맞아요. 구미에서 왔대요. 구미에서 왔어요? 어떡해. 안 힘들었죠? 이따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이동하겠습니다. 서울에 맛있는 거 많아요. 아, 너무 귀엽다. 저는 바로 안 가고 이따가 또 태균 형이랑 약속이 있어서 네, 또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퇴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 뵐게요. 네, 저 좀 기다렸다가 이따 갈 거라. 아드님, 네. 혼자요. 평일날은 여기 없어요. 평일이요? 안 돼요. 예, 팬분들께서 쉬시는 날이 아니신 분들이 그러니까, 많아서 그래. 주말에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회사가 또 일어나요? 평일은 없던가요? 평일날 하면 직장인들이 못 오시니까 토요일 주말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오고 싶은데 주말에도 일하니까 월차나 월차 어떻게 과감하게 너무 잘하셔 부탁드립니다. 과감하게 월차를 한번 만치가 1년에 어떻게 저희 만치는 않잖아요. 과감하게 연차로 그러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일날은 뭐가 있을까요? 26일날 뭐 있으세요? 컨셉이요? 저는 사실 블랙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블랙으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그때
너무 이뻤어요. 네. 블랙을 하나 둘다 베이스 있어 컨셉 블랙 앤 화이트 괜찮지 않나? 컬러풀? 아니요. 아, 블랙 앤 화이트도 블랙, 괜찮아요. 알아서 입고 오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알아서 편안하게. 네. 저 들어가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